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은 무엇인가요? 사랑 하나면 그저 충분했던 우리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어제보다 사뭇 차가워진 공기에 몸을 움츠리고 문득 그리워진 온기에 무작정 찾아온 시작. 그 좁다란 골목 속엔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 안는 작은 분식집이 있습니다. 안두찜 하면 여기가 최고잖아요. 맛 좋고요. 친절하고요. 가격 저렴하고요. 와도 수고해 와. 너무나 많은 혼선을 하네. 스피니 다 다녔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아니 내 목소리가 커. 누가 입고 계세요? 늘 그곳에 있던 가게 하나. 날 향해 피어오르는 듯한 포근함에 오늘만큼은 왠지 그냥 지나치기 아쉬운데요. 오늘의 인생 분식은 지친 마음까지 품어주는 추억의 옛날 만두입니다. 모양도 정이 가요. 불쑥 찾아온 추위, 허기를 달래고 온기를 채우기엔 이 만두만한 게 없는데요. 뜨거울 때 먹어야 돼요. 참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맛있어요. 피도 얇고 속도 그렇고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말이 필요 없어 맛있어요. 왕만두도 아주 짱이야 짱. 식빵에 맞고 나면서 속도 만두랑 같이 이렇게 꽉 찬 맛이라서 두 가지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맛. 오! 뭐가 박혀있어요. 한알만으로 배부른 왕만두. 어디 와. 그뿐이겠어요? 진심 돌아요. 취향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까지. 행복을 선물하는 마법의 손맛. 그 이야기는 꽤 오래됐다는데요. 오래되셨어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모르지 언젠지 나 댕기면서. 아니 오래됐다면서요. 제가 아는 건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됐네요. 먹으면서 오랜 세월 같은 마음을 지켜왔다는 주인장 부부인데요. 이렇게 만두집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얘기해, 자기가. 자녀에게. 자녀에게. 버스를 하세요. 여기서 하는 거는 23년이에요. 시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만두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신랑이 거기에 만두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어요. 두 사람의 모든 순간에는 언제나 만두가 있었는데요. 만두는 우리의 일부? 만두가 이어주고 또 만두로 인해서 애들도 가르치고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만두가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소중한 만두. 거창한 재료보다 중요한 건 한결같은 손맛. 아, 직접. 거창한 말 대신 한결같은 순수함으로 서로의 진심을 전했죠. 엄청 빨라요. 좀처럼 쉽지 않은 세상살이도 두 사람이 함께라면 가뿐한데요.
정말 빠르네요. 수십 년 함께 빚어낸 만두의 개수만큼 사랑도 늘어만 가고 매일 조금씩 빚어낸 사랑은 어느새 큰 행복이 되었답니다. 부부의 하루는 쉴 틈 없이 흘러가는데요. 재료 준비는 꼼꼼한 아내의 모. 이 많은 재료를 손으로 직접 썰어내야만 직성이 풀린답니다. 기계 안 쓰시나 봐요.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눈이 좀 맵죠? 아니, 여기 너무 맵지 않아요? 양파랑 대파랑 시끄럽게 써니까. 네, 좀 맵다고 하더라고요. 다 팍하고 하면 막 다 울어서 도망가요. 전 괜찮아요. 눈에 이력이 생겼나 봐요. 그러게요. 복스러웠어요. 야채요. 이번에는 남편 주인장이 실력을 뽐낼 차례. 만두의 감칠맛은 그의 손길에 달렸다는데요. 과정 하나하나 나름의 내공이 숨어있답니다. 많이 돌리면 만두가 좀 찰져요. 내공 하나 더. 콩고기를 더하면 보다 깔끔한 맛이 난다죠. 아내가 손질한 채소를 다룰 땐 나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진다는데요. 지켜보고 있다. 잘하나 못하나. 남편의 정성에 아내의 사랑을 더한 귀한 만두소가 완성되고 이제 그 마음이 모여 결실을 맺을 차례. 그런 말이 있죠.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더라 하는 말이요. 진짜 못 봤어요. 떨고 있어요, 우리 사람. 살짝 긴장하셨네. 아버님 손을 진짜 너무 많이 떠시는데요. 긴장되세요? 예쁜데요. 만두가 누구 닮았어요? 나. 대답하셔야죠. 바로 일하러 가시네요. 대답이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서로를 향한 마음인데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기에 이 순간 그저 감사하며 부부는 오늘도 만두의 사랑을 담아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아우 뜨거워. 언니 일로 와봐. 이거 만두 먹고 가. 일로 와봐. 여기 만두.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 누군가에겐 반가운 간식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어린 시절에 행복한 기억이 될 한 입. 안 뜨거운가 보네. 맛있어요. 같은 맛을 아는 사람. 엄청 맛있어요. 만두를 가득 채운 사랑에 우리의 마음도 행복으로 그렇죠. 채워집니다. 주인장 부부가 만두를 대하는 마음은 서로를 처음 마주하던 그때의 마음과 같다는데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막 같이 했으니까 막 항상 즐겁고
3년 보는 것도 즐겁고. 같이 일하는데 저희는 이제 싸움 같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진짜 즐겁게 하면서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만두의 또 다른 이름, 사랑. 그 사랑은 찾는 이들에게까지 고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기 만두랑 엄마가 해주던 맛이랑 비슷해. 여기서 명절 때 사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 이거 고기만도 배고파서 먹었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힘들 때 그 속을 못 채워주니까 그냥 김치하고 두부하고 막 넣어서 그때가 진짜 힘들었지만은 너무 신기해요. 그 맛을 못 잊어서 온 거예요.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던 그 따뜻한 손길을 이어. 가끔 넘어지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의 인생 분식은 무엇인가요? 가슴에 사무쳐